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다시 전국의 중심에 설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담당 수사팀장에 의해 폭로되면서 전국에 다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영근 서울중앙지검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지청장은 지난 15일 밤 추가로 포착한 혐의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들고 조 지검장의 집에 찾아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팀장 정결사항이라 결재받지 않아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집으로 찾아와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정식 보고라 생각하지 않아 돌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청구는 팀장 정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지처장은 조 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 있냐며 수사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거침없이 폭로했습니다. 이에 조 지검장은 수사를 막은 적이 없고 야당 관련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조 지검장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허가해줬다는 주장도 제기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지청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네 차례나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조 지검장은 한번 보겠다고 언급했을 뿐 재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윤 지청장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 말고도 더 있음을 시사하기도 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앞으로 더욱 불거질 전망입니다. 조영근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본인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셀프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요청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 지검장은 오늘 대검찰청에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직접 요청했다면서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체포 과정에서 지휘 개통에 문제가 불거지자 최고 책임자인 자신에 대해 감찰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지검장의 본인 감찰 요청은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결정적인 만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현 팀장인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검은 감찰본부를 통해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을 착수할 경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윤 전 팀장의 수사 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이 과정에서 지검장의 수사 지휘, 감독, 적절성 여부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등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나 서면 진술 조사 등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에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소집돼 감찰 사건을 심의하고 길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권고안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우편향 정치 댓글 논란으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9일째 국감을 계속합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검찰에서 댓글 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사태를 두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군검찰이 오늘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일부 의원들의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한 정치적 성향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검찰의 수사는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에 집중될 것을 보이며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가정보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오늘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의 기초공사의 마지막 과정인 콘크리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지 21일 만입니다. 한전은 오늘 오전 8시 45분께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시 단장면 바들이 마을 입구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레미코네를 송전탑 현장으로 진입시켰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 사실과 표현 표기 오류,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 총 822건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출판사와 지필진은 교육부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를 수정 대조표로 정리해 다음 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대선 개입 검찰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 다시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실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이들을 더 이상 국민이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